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강을 만들고 있거든요. 강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이쪽으로 해서 지하 주차장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지금 오른쪽이 약간 강이면서도 하천 같은 거. 강은 너무 넓어가지고 그냥 약간 하천 느낌을 좀 살렸고요. 내려가 볼게요. 자, 이 옆에는 약간 경사지죠? 이렇게 하천 같은데 내려가는데 보면은. 자,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직은 없는데 하상도로도 만들 거예요. 이제 위에 도로에서 여기 하천 옆에 이제 도로로 연결되는 거 만들 거고요. 일단 요거는 기본 틀만 잡아놓은 거고 아직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쭉 가다가 이제 저쪽에서 또 올라가는 길이 생기겠죠? 요것도 임시로 다리를 세워놨습니다. 기둥이 지금은 짧아요. 기둥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여줄게요. 약간 떴죠, 기둥이? 오, 박았다. 고침 버튼 한번 눌러주고, 지금 옆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쪽 강 건너편에는 약간 산 같은 것도 있고, 저기도 이제 만들어야죠. 자, 여기 이제 제가 어릴 적 놀던 고향에도 이런 데가 있었어요. 맨날 저기 수영하러 가고, 재밌었는데, 물고기 잡고, 우후! 야, 여기서도 달려지네. 드리프트! 어허! 야, 여기서도 잘 달리네. 여러분, 제가 분노의 질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노의 질주! 아! 분노의 질주 저기를 통과해야 돼! 못 통과했어! 아, 이 분노의 질주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한번더 도전! 빵! 아,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이 하천, 강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리도 몇개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고, 돌다리도 만들고, 참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 자, 이쪽으로 한번 다시 달려볼까?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저, 정속주행, 정속주행, 정속주행! 까! 오, 분노의 질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렵네요. 고쳐. 자,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자,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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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붕, 드리프트! 네, 여기다 나무도 좀 심어 놨고요. 다리 한번 건너가 볼게요. 다리. 쭉쭉쭉쭉. 다리도 이렇게 길 가다가 다리로 건너가는 길 만들어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아직 작업이 안돼 있습니다. 완료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면은 이제 저쪽 마을이 나오죠. 동산도 있고. 그렇죠. 여기도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아직 정리가 안 끝났어요. 여기 횡단보도가 왜 있는 거야? 여기 잘 정리를 끝내야 됩니다. 아! 우와. 여기도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은 이 상태에서 못 올라와요. 여기를 어떻게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거 하나하나씩 작업을 해가지고 3D 운전교실에 요렇게 강 같은 거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 참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기대가 됩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올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강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뭐야? 야, 이게 어디야?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